그죠? 입방, 입방기. 맞아. 네. 그거는 다 하죠, 입방기는, 우리도. 어, 다 해요. 그럼 엉덩이로 끼는 거예요. 아, 어째 그래. 이 얼굴 이뻐갖고. 그러게. 이거 언제부터 알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방귀 소리가 재밌고 소리가 듣기 좋아서. 어머, 무슨 일이에요? 억지로 계속 끼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와,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3년 전부터 네. 본인이 이런 재능 있는 거 알게 됐어요? 네. 다른 친구들 앞에서 보인 적 있어요? 아니요, 창피해서 가족들한테만 지금까지 보여줬어요. 한 번에 한마디로 방귀로 커밍아웃. 네. 아니, 방귀 커밍아웃. 네. 그럼 일단은 우리 30초 동안 펼쳐지는 우리 엉덩이의 향연. 예, 예. 정말 진실인지 사실인지 오케스트라. 이 공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자세. 이게 자세가 시원하고 크게 잘 나올 수 있는 자세가 이 양반다리를. 아, 정말? 이거 자세가 있구나. 아니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일주 아나운서? 알았어요. 내장을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조절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을걸요. 내장 컨트롤 기능이 있는 거 좋았어요. 자, 시간은 30초 드리겠고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잘 들어봐야 돼요. 자. 왜요? 왜요? 왜 귀여운데? 잠깐만. 이거 전혀 잠깐 자. 이거 지금 그게 아니고 박은수 씨가 도전을 중단시킨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거는 스타킹이 나올 게 아니고 세상은 이런 일에 자 프로그램 뭘 잘 보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용기를 내서 저 정민양이 나왔는데 좀 더 좀 보게 해줘요. 나는 정말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난 진짜 봐주려고 했는데 저는 너무 가까이서 뉘어라야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냄새는 없어요. 냄새는 없어. 우리 귀여운 아이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트럼펫 달린 거 아니지? 근데 왜 방송에서 이렇게 방귀 커밍아웃을 하려고 하셨어요? 이제 스타킹을 나왔으니까 속 시원하게 풀고 가려고. 아니, 일리가 있다. 저 가족들이 반대 안 했어요? 오히려 엄마가 더 나가라고. 나가라. 아니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추천을 했다는 게 궁금해요. 왜 엄마가 추천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계속 안 나가려고 친구들과 멀어질까 봐. 멀어지는데 저도 저만의 개인기. 그렇죠.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사실 부부도 한 3년 걸리거든요. 근데 10년인데 우리가. 근데 이게 1대1로 방구터기도 어려운데 전 국민까지 방구터지는 거잖아요. 내가 30초 일단 들어보죠. 들어보죠. 들어봐요. 일단 그럼 우리 30초 딱 들어보죠. 한 번 더 들어보자. 제가 끊지 마세요. 10초 다시 한번 시청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14시간 대체만 죄송한데 말이죠. 네, 아우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아우 저는 30초 동안 넬라 판타지아 연주할 줄 알고 뭐 그런 건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준비 시. 안 돼 또 될까? 자. 강약, 중강약, 중강약, 강약약. 그 정말 누가 보내도 어떤 강약 조절이 가능한. 음악이다. 지금까지 스타킹 하면서 나온 출연자 중에 가장 혼신의 힘을 다해 봤대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엄마하고 인터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예, 참 재능은 재능인데 어떻게 해서 어머니께서 스타킹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려고. 애기가 참 예민할 시기거든요, 지금이. 아니 여기다 올려놓고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방귀의 잦은 분출이 건강에 이롭다 해롭다 하는 것에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출을 많이 일으키는 방귀가 잦다는 것은 장질환에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어서 대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